네, 오늘 세 번째 시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자신을 넘어가 뭐 이런 표현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게 독일어로는 위버지 히나우스, 말 그대로 자기 위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위버빈덴이라는 표현 썼단 말이에요. 넘어서야만 하는. 그러니까 이 넘는다와 관련되는 표현을 니체가 굉장히 다채롭게 이제 많이 하고 있다라는 점을 계속 염두에 두셔야만 해요. 근데 이거 생각해보세요. 자기를 넘어간다. 이게 되게 사실 추상적이면서 어렵거든요. 밧줄을 이렇게 넘어간다. 위로. 뭐 이해돼요. 근데 자기를 넘어간다. 무슨 뭐 저기 이렇게 물구나무서기로 해서 이렇게 돈다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이렇게 저 멀리 이렇게 슈퍼맨 같은 이런 걸로 이제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각 난 김에 같이 말씀드렸고요. 원숭이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인간에게 원숭이란 뭘까? 큰 웃음거리거나 쓰라린 수치다. 마찬가지로 초인에게 인간은 큰 웃음거리거나 쓰라린 수치일 거다. 큰 웃음거리, 쓰라린 수치, 뭐, 이걸 설명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원숭이라는 표현이 이제 이게 쟁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혹시라도 많은 사람들이 뭘 오해할 수 있냐면, 니체가 이제 종차별, 원숭이는 후지고, 인간은 더 진보했다라는 식의 일종의 다윈이즘, 잘못된 다윈이즘이죠. 이제 그걸 니체가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대비가 이제 인간 대 원숭이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초인대 인간 이런 구도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인이 볼때 인간이 큰 웃음거리거나 쓰라린 수치인 거는 인간이 볼때 원숭이를 그렇게 느끼는 것과 흡사하다. 근데 다윈이즘에 따르면 인간과 원숭이는 공동의 조상에서 서로 갈라져 나왔지. 현재 시점에서 인간과 원숭이 어느 누가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날 다윈이즘의 핵심입니다. 니체가 다윈을 열심히 읽은 건 사실이지만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사실은 알기 어렵습니다. 스펜서 같은 다윈의 스피커가 이제 막 여러 가지 과장된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런 맥락에서 수용되고 소비된 것도 많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생각해 보자면 다윈이즘이 이 진화론, 이제 다윈의 진화론이 학계에 수용된 건 20세기 들어와서라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근데 그전까지 일상적으로 그냥 생물학이 아닌 다른 과학계, 지식계, 얼마까지 수용됐느냐? 이건 사실, 우리가 알기 어려운 지점이라는 거죠. 하여튼 다시 돌아와서, 다윈에 대한 오해 속에서 원숭이 얘기를 한 거다. 이제 그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데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헤라클레이토스의 구절들에서 온 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니체는 고전학자로서 이 소크라테스 뭐 이후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그다음에 이제 라틴어로 된 많은 문헌들을 접한 것도 있지만 또 동시에 그전 그리스 비극 시대의 철학 뭐 이런 책도 썼죠. 미출간되고 나중에 되었지만 그런 곳에서 이제 보면 이 니체의 고전에 대한 이해는 꽤 해박했고,
그 중에 헤라클리토스가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건 이제 플라톤의 텍스트에도 나오는 그 재인용되는 형태로 이제 나오는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니체가 알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 원숭이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놈도 사람일 필요 없죠. 사람은 인간이란 동물 종, 뭐 물론 이제 쓸 수도 있습니다만, 네. 인간을 많이 쓰죠. 하여튼 인간의 부류에 비하면 추하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인간들 중 가장 현명한 자라도 신에 비하면 원숭이로 보인다. 지혜에서나 아름다움에서나 다른 모든 점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서 니체가 저기 그 짜라투스트라가 들었던 비유는 사실은 방금 읽은 요 초인 자리에 헤라클레이토스가 신을 언급한 걸 그대로 바꿔 쓴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을 대신해서 초인이 왔다라는 것도 의미심장해요. 아무리 헤라클레이토스라 할지라도 그의 시대, 그 고대 그리스 시대의 신이란 존재는 인간에 비하면 월등한 존재였습니다. 기독교적인 그런 그 신과는 좀 구별된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신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아타나토스, 제가 히라보 배울 때 제일 첫 시간에 배운 문구가 안트로포스 타나토스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트로포스는 인간이에요. 타나토스란 건 영어로 모털,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죽는다. 그에 비해서 부정접두사를 붙인 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아타나토스, 불멸이다. 그러니까 인간과 신은 뭐 아무리 신이 뭐 희로애락을 겪고 그럴지라도 인간은 죽는 존재인 반에 대반에 신은 불멸인, 네, 그런 존재라는 점에서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자면 이 신의 자리를 초인으로 대신한 거, 여기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기독교 신이 아닐지라도 초인은 지금 비례적으로 그 설명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원숭이를 바라볼 때 초인이 인간으로 바라보이는 이런 방식. 이걸 너무 저기 생물학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오히려 방해가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그래요. 너희는 벌레에서 인간으로 향하는 길을 걸어왔고 너희 안에는 여전히 많은 것이 벌레다. 그러니까 벌레에서 인간으로 진화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이제 그 진화론에 대한 오해다라는 해석을 낳게 되죠. 이제 그보다는 모든 존재가 다시 자신을 넘어서 뭔가를 창조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벌레 같은 수준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인간으로 향하는 길을 걸어왔지만 여전히 그 안에 많은 게 벌레다. 그러니까 아까 경멸할 만한 그런 인간의 상태, 이 인간의 뭐랄까 내부에는 그런 것들이 그득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벌레라는 건 무슨 곤충, 저기 진화론 그 생명의 나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서 어떤 특정 지점 이걸 가리킨다기보다는 그냥 어떤 인간이 봤을 때 인간의 낮은 레벨, 거기서 이제 점차 개화해 왔는데 아직 많은 게 벌레 수준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조금 더 레토릭으로 이해하는 게 수사적으로 좋을 것 같고요. 뒤에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일찍이 너희는 원숭이였고 지금도 인간은 여전히 그 어떤 원숭이보다 더 원숭이다.
아까 이제 헤라클레이토스 얘기를 떠올리면 될것 같습니다. 볼때 웃음거리이고 수치인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이 앞에 거와 뒤에 거는 별로 충돌될 게 없죠. 이런저런 비유를 사용했다. 너희 중 가장 현명한 자도 단지 식물과 유령의 분파이며 잡종일 뿐이다. 뭐 이런 것도 별로 저기 어려운 표현은 아닙니다. 식물은 아예 그 공간 이동이라는 의미의 운동을 못 하고요. 애니메이션, 애니멀, 거기다 아니마라는 게 다 움직인다라는 뜻하고 관련됩니다. 식물은 그렇지 못해. 유령이란 건 실체가 없는 그런 존재, 뭐랄까요? 무게? 존재감? 면에서 이제 한 단계 떨어지는 그런 존재죠. 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유령이나 식물이 되라 하겠는가? 봐라, 나는 너희에게 초인을 가르친다.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중간 그 과정을 거쳐서 가르침을 이어갑니다. 초인은 지상의 의미다. 너희의 의지가 말하게 하라. 초인은 지상의 의미라고. 이 지상이란 말은 독일 말로 에르데라고. 영어로는 earth라고 주로 하고요. 프랑스어로는 terre 이렇게. 근데 이 말이 이제 대지라고 많이 번역되어 왔죠. 뭐 대지라는 번역에 제가 반대하진 않습니다. 반대하진 않는데, 그럼 여기 이 에르데, 얼스, 때르, 여기에 대립되는 게 뭐냐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뭐냐? 한마디로, 하늘을 알아. 종교적인 의미에. 그다음 니체가 일부, 세 번째 편에서 배후 세계. 힌터벨트. 힌터라는 게 힌터벨터는 이제 복수로 쓰는데 힌터라는 게 뒤라는 뜻이거든요. 백. 벨트는 월드입니다. 세계. 이건 이제 사람이고. 그래서 배후 세계론자 뭐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또는 배후 세계 숭배자. 이때 말하는 배후 세계라는 게 뭐냐? 바로 이 에르데, 얼스에 반대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beyond this earth 또는 헤븐이에요, 헤븐. 스카이가 아니라. 저기, 존 레논이 이매진 노래에서 스카이와 헤븐을 구분하죠. There is no heaven, there is only sky. 바로, 스카이는 지상입니다. Earth예요. 스카이, 이상하죠. 근데, 바로, 초월적인 저 세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여전히 지상입니다. 이쪽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항상 하늘 나라예요. 말 그대로 저기 구원받는 그곳 하늘 나라. 그러니까 그 대립 속에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대지건 뭐 제가 옮긴 것처럼 지상이건 간에 이게 천상 하늘 나라 천국 이런 것들 그다음에 배후 세계. 이 세계를 초월한 세계, 요거하고 대립된다라는 걸, 강조한다면, 지상이란 말이 저는, 지상에 머물러라. 이렇게 괜히 붕 떠서 가지 말고. 그런 말들이 다 성립하는 것 같습니다. 자, 초인은 지상의 의미다. 너희의 의지가 말하게 하라. 초인은 지상의 의미다. 이렇게.
지상의 의미. 그리고 이 지상이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대지건 지상이건 이 자체는 몸과 관련됩니다. 이쪽에는 좀 뭐랄까요? 그냥 저 뒤에 나오는 용어로 하자면 영혼이나 정신 같은 사실은 몸에 부속되어 있고 몸에 종속된 거지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정신이 몸을 지배한다라고 할 때의 그 대립 속에서 더 우월한 것으로 이해되어 왔던 그 모든 것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 대립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어서 보면요. 형제들, 너희에게 간청한다. 지상에 충실히 머물러라. 또는 그 말은 이제 몸에 충실하게 머물러라. 그런 얘기이기도 하고요. 너희에게 지상을 초월한 희망을 말하는 자들을 믿지 마라. 지상을 초월한 희망은 내세에서의 구원이라든지, 뭐 그런 등등의 것들이죠. 이 지상을 초월한 희망은 가볍게 지나가지만, 니체가 생각하기에 그가 살고 있던 시절을 이렇게 평가해 보면, 거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상을 초월한 희망을 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천상의 희망뿐 아니라, 되게 이상적이지만 실제로는 가 닿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말할 경우에 마찬가지로 지상을 초월한 희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자들은 알고 있든 아니든 독을 섞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사람들 그 남을 해치려고 독을 섞는다 그러면 되게 악질이지만 자기도 모르게 독을 섞는 자 그거 역시 니체가 지금 그 자라투스트라가 평가하기에는 악질인 게 맞습니다. 그 악질은 선악 얘기할 때의 그 악함하고 관계되기보다는 그 훌륭한 것과 저열한 것 사이의 그 대결에서의 그 저열한 것에 해당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독을 섞는다. 이거 되게 우리는 아씨 자기가 모르고 했는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 자라투스트라 생각에는 그건 어떻게 보면 더 나쁜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니체가 갖고 있는 뭐랄까 현실주의. 이때 현실주의는 이 지상에 충실하다라는 의미의 현실주의입니다. 어쨌건 나쁜 짓을 한 거는 나쁜 짓한게 맞는 거지, 거기에 다른 어떤 뭐 용서의 여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열어놔서는 안 된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 독을 섞고 지상을 초월한 희망을 얘기하는 자들은 삶을 경멸하는 자들, 서서히 사멸해 가는 자들이며 스스로 독을 마신 자들이다. 이 삶을 경멸한다라는 것은 아주 가장 넓은 의미의 삶입니다. 현재의 삶을 찌질한 삶을 경멸한다 이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삶이거나 또 생명 뭐 이런 말로 여기 이 자리에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생명을 너무 강조하면 죽음을 너무 여기 부정하는 그 상황이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 자라투스트라는 제때 죽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생명 지상주의 이런 거하고는 또 거리가 멉니다. 이런 번역 용어가 좀 그런 게 어렵고요. 자기도 죽고 스스로 중독돼서 이제 죽어가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지상은 저들에게 지쳤다. 그러니 그들은 떠나가도 좋다. 그러니까 빨리 죽으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독을 먹은 거는 물론이거니와 저 세계를 지상을 초월한 희망을 얘기하고 빨리 그리로
가고 싶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도 독을 먹이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빨리 떠나가도 그게 좋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예전에는 신에 대한 모독이 가장 큰 모독이었다. 그러나 신은 영면했고 그와 함께 신의 모독자들도 영면했다. 영면했다라는 말은 설명까지 해서 조금 가져왔는데요. 영원히 잠들다. 영면. Gott starb. 영어로 하면 Gott died. Gott is dead. Gott ist tot. 신은 죽었다. 이 표현 앞에 나왔던 요 신은 죽었다라는 표현이 원어로는 Gott ist tot. 그 영어로 Gott is dead거든요. 이렇게 뭐라 그러죠? 형용사 플러스 비동사 형태로 표현된 이거하고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이건 진짜로 죽었다예요. Got died. 그러니까 이 둘은 실제로 같을 수도 있고 의미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신은 죽었고 이렇게 쓰면 이 혹시라도 다를 수 있는 뉘앙스가 그러죠? 좀 흐려집니다. 자, 그에 대한 설명 길어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God is dead. 그러면, 죽었는데, 죽음은 끝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신이 죽었다 해도 그 과거에, 이제 니체가 곳곳에서 얘기한 과거의 신의 그림자가 여전히 우리 인간 사회를 드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신의 그림자 속에서 허우적대거나 아니면 그리워하거나 그럴 수 있죠. 이제 그런 여지들이 여기 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 문장에서는 신이 죽었다면 신을 모독하는 자들도 같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신이 없으니까 이제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God, it does not exist. 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모독할 대상이 없으니까, 그렇죠? 모독할 대상이 없으면 모독자도 없는 거죠. 지금 그런 어떤 그 논리적인 관계에 이걸 여기서는 얘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God is dead하고 좀 상황이 다르다? 조금 이제 깊게 해석하자면 이제 거기까지 가게 됩니다. 조금 더 볼게요. 지금 가장 무서운 것은 지상을 모독하는 일이며,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천상 세계, 초월 세계가 사라지면 이 세계, 지상만 남게 되니까요. 탐구할 수 없는 것의 내장을 지상의 의미보다 더 높게 존중하는 일, 그게 가장 무서운 일이다. 자, 탐구할 수 없는 것의 내장은 뭐예요? 내장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뭐 니체가 뒤에 조금 뒤에 이 몸을 뭐랄까 저기 그 지원해주는 서포터죠. 몸의 서포터, 몸을 지원해주고 몸의 그 전반적인 저기 뭐랄까 기능, 작동 이런 것들을 대체로 묵묵하게 수행해주는 그런 존재가 내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 어려워요. 근데 탐구할 수 없는 것의 내장입니다. 탐구할 수 없는 내장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안에 있기 때문에 감춰져 있고 또 은밀하게 작동하고 그러기 때문에 탐구할 수 없는 내장이 아니라 탐구할 수 없는 것. 바로 초월 세계, 천상 세계 그런 거죠. 없는 거니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탐구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심지어 그것의 내장, 즉그 본질, 본성 이거를 지상의 의미보다 더 높게 존중.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자꾸 탐구하려고 하는 태도 곳곳에 숨어 있다는 거죠. 일단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영혼이 몸을 경멸하며 바라봤다.
이렇게 기독교 그 전에 저기 플라토니즘도 다 그랬습니다. 당시엔 이게 최고의 경멸이었다. 근데 그 다음에 해석 보세요. 영혼은 몸이 여위고 끔찍해지고 굶어 죽길 바랐다. 네, 계속 경멸했기 때문에 그래요. 학대하고 경멸하고. 근데 결론이 뭐예요? 그렇게 영혼은 몸과 지상에서 도망칠 생각이었다. 몸과 지상 딱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세계,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이제 경멸하고, 저주하고, 학대하고, 그럼으로써 거기서 도망쳐서 어디로 가요? 이 천상 세계로 가는 거죠. 이제 그러려고 했다. 이걸 되게 변태적이죠. 자기가 사실은 거기 저기 얹혀 있는데 오이 영혼 자신도 여위고 끔찍해지고 굶어 죽었다. 몸이 쇠하니까 영혼도 같이 쇠하다가 결국 죽은 거죠. 잔인함이 이 영혼의 쾌였다. 결국 이 영혼이 무슨 고상한 그 천상 세계 많은 것들을 플라토니즘도 뭐 그러했고 기독교 그리스도교도 그러했고 그 밖에 많은 그런 류의 주장들이 있었는데 결국 그 바탕에는 잔인함을 결국 학대하다가 경멸하고 저주하고 학대하다가 굶어 죽임으로써 그 과정에서 느끼는 쾌 이거밖에 이제 없었다라는 거죠. 그 잔인함. 그러니까 엄청 변태적인 거죠. 하지만 형제들, 너희도 내게 말하라. 너희의 몸은 너희의 영혼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지? 너희의 영혼은 여전히 역시 가난과 오물, 그리고 빈약한 쾌적함 아닐까? 빈약한 쾌적함은 쾌적함에서 수준 면에서 충분치 않은 거죠. 잠시 잠깐 편한 거, 아주 깊은 것도 아니고 필 듯이 뜨끈미지근한 그런 쾌적함, 뭐 정도로 이해될 것 같아요. 실로 인간은 더러운 강물이다. 불순해지지 않으면서도 더러운 강물을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이미 바다이어야만 한다. 되게 멋진 구절이죠. 그러니까 이 니체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크기입니다. 크기, 사이즈. 그러니까 사이즈가 엄청 클때이 더러움을 다 받아들이면서도 자기 자신은 불순해지지 않는 거죠. 바로 바다가 이제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 더러운 강물이다. 그래서 어디로 흘러가냐?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인간은 오물이지만 그 오물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바다. 그러면서 여전히 불순하지 않는, 순수할 수 있는 그 바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어서 바로, 바라 나는 너희에게 초인을 가르친다. 초인은 이 바다다. 너희의 큰 경멸은 그 안으로 내려갈 수 있다. 초인이 무슨 뭐 저편에 있다더니 이번에는 바다예요. 그래서 그 바다는 강물보다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바다로 흘러가니까 아래 있죠.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 안으로 경멸이, 이 경멸은 뭐예요? 아까 새로운 사랑과 경멸 얘기했죠? 그 마지막 인간의 찌질함에 대한 경멸이죠. 그 경멸을 인간이, 너희도 저기 인간이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의 찌질함에 대한, 그리고 동료, 저기 인간들의 그런 면모에 대한 경멸을 안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자신과 자신 바깥에 그 모두를 향한 그런 경멸을 안고 있으면서도 초인으로 내려갈 수 있다. 바다로 내려갈 수 있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인은 그 경멸을 다 감싸 안아서 아까 큰 사랑 있죠. 새로운 사랑으로
뭔가 이걸 순수하면서도 그런 걸 저기 품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 크기로 여기서 그 묘사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내려간다라는 말이 아까 운터강, 제가 위버강 말씀드렸는데, 운터겐입니다. 운터라는 건 아래 또는 아래로라는 뜻입니다. 겐은 간다, 고. 그러니까 고 언더 됩니다. 네. 초, 위버예요. 위버인데 언더하고 이걸 연결시켜요. 어디서 났죠? 그 동굴에서 내려갈 때 나왔죠. 그 깊은 데로 내려간다. 마치 해가 아래로 내려갈 때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듯이. 근데 그것이 넘어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 관계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 내려감은 다시 이제 뒤에 4절에 이 내려감, 아까 보셨던 운터강, 아까 운터겐 말씀드렸죠? 고 언더, 운터강, 운터겐, 아래로 내려가는 거. 이게 계속 연동되고 있어요. 이 구절에도 마찬가지였죠? 아까 넘어감과 내려감이 함께 언급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 초인, 뭐 위버맨식으로 넘어가는 걸 자꾸 얘기했는데, 운동의 방향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동시에. 넘어가면서 동시에 내려가는 그 운동,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내려감의 그 자리가 어딜까? 어디로 내려갈까? 어디로 내려갈까요? 앞에 한번 저기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나는 깊은 데로 내려가야 한다. 근데 이 깊은 데가 어디라고 했죠? 결국 사람 살고 있는 그곳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언급된 그말 속에서는 몸과 지상으로 가는 것이 내려가는 겁니다. 거꾸로 예전의 관점에서 몸과 지상으로 간다는 것은 영혼에서 타락한 몸으로 또 천상에서 저 타락한 지옥으로 이렇게 가는 그 경로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들이 종종 오해하는 그 표현으로 몰락. 그렇죠? 몰락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운터 겐이 사실은 내려간다. 몸과 지상으로 다시 간다. 이제 그런 뜻을 갖는 거죠. 왜냐면 그거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충실해야만 삶이 이 끔찍한 어떤 그 변태적인 잔인함의 쾌감, 이걸로 이 연명되는 그런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뭔가 지금의 찌질함, 그리고 이제 그걸 경멸하니까 그걸 극복해야 되고 넘어서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이어갈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될것 같아요. 너희가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뭘까? 그건 큰 경멸의 시각이다. 그때 너희의 행복은 너희에게 역겨움이 되고, 너희의 이성과 너희의 덕도 그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체험이란 얘기는 전에 이 자라투스트라에 입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런 얘기 초반에 했었어요. 뭘 통해서 이 가장 큰 것, 가장 뭐또 종종 위대한 것, 번역 제가 위대함은 안 좋아한다고 그러죠. 별로 굳이 위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큰게 뭘까? 큰 경멸의 시각 또는 시간, 이큰 경멸에서 출발해서 이걸 극복해야지, 뭔가 넘어서야지. 그래서 이 경멸의 상태가 아닌 이걸 충분히 누리는 상태로 가야지 하는 생각이
이제 싹틀 거라는 거예요. 행복이 역경이 되고, 왜냐면 이거 너무 자잘한, 찌질한 그런 행복이니까. 이성과 덕도 아마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행복, 이성, 덕, 정의, 연민. 최소 이게 다섯 가지에 대해서 재평가가 필요하다. 이건 그 절대적인 가치로 얘기됐던 것들이죠. 그걸 한번 다시 생각해 볼 때다. 그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다섯 가지가 사실은 잘못된 거다. 경멸할 만한 내용과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이걸 이제 환기하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이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구절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느냐. 이게 다르게는 니체 사상을 얼마나 잘그이 맥락을 따라가면서 이제 이해했느냐, 이거의 관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유감스럽게도 이런 부분 해석한 걸 보면 거꾸로 읽은 것 같아요. 거꾸로 읽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니체가 비판하는 내용을 마치 니체가 찬양하는 양, 옹호하는 양, 니체가 경멸하는 어떤 상태를 마치 니체가 큰 사랑으로 사랑하는 양, 그래서 그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양 얘기가 뒤집히게 된다. 제가 몇십 년 동안 니체를 연구해 온 연구자들 해석 속에서 이제 그런 지점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일방적으로 주장할 문제는 아니고요. 결국은 니체 원문하고 이제 적절한 번역하고 이제 거기에 붙은 주석이나 해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다른 분들을 제가 일방적으로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분들 거를 꼼꼼하게 비교하면서 니체 자신의 생각을 이해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그런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거, 그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저기 끝내지 못했네요. 최소 3절까지는 제가 다 가고 싶었는데, 아마 저기 서설에서 좀할 얘기가 많고요. 뒤로 가면 반복되는 지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조금 속도도 나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확확 나가다 보면 여기 실제 중요한 지점들을 막 건너뛰어서 마치 그 어리광대가 줄광대를 이렇게 건너뛰고 그러다가 이제 그 줄광대가 죽고 결국 초인이 죽고 이런 식의 이제 그 우리의 독서와 읽기 그리고 이제 어떤 해석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어떻게 건너가면서 넘어가면서 또 내려갈지 이걸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갈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저기 다시 오셔가지고 같이 그래도 화면이 켜 있고 아니고는 큰 차이가 있으니까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